네, 안녕하세요. 다육 하우스팁입니다. 아, 아침에요. 저희는 이렇게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울어요. 지금 많이 하죠? 낮에는 비행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찍 영상을 찍게 됐답니다. 아우, 굉장히 추워요. 요곳은 보로니아 피나타라는 꽃이에요. 와, 지금 만발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버이날입니다. 어저께 제가 사실은 잠깐 외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 요 아이가요. 시몽 수몽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시몽수몽, 히말라야 등불, 또 인디안 귀걸이, 요세 아이가 모습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아, 다른 아이들은 너무 비싸서 제가 못 드리고요. 요 아이만 어저께 제가 자주 가는 그 야생아 농원이 있는데요. 저희 집 하원에 제법 큰 하원이에요. 거기에서 얘만 사장님께 아주 부탁을 드려서 싸게 데려왔답니다. 싼 가격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 며칠 전에 요거 계속 못 들여가지고요. 제가 요 아이를 저희 동네는 큰거 없고 강명시에 또 며칠 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얘를 못 만나고 했었는데 아, 그 집에 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초연초 드디어 얘가 제품에 왔답니다. 초연초란 아이입니다. 황금 레마탄 소스 여전히 예쁘게 잘 익고요. 아, 우리 제라늄은 진짜 기특합니다. 여름 빼놓고는 거의 사계절 펴주고 있어요. 자, 예쁜 우리 집 구형 한번 보실게요. 이야,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목대도 짱짱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예쁨을 뿜뿜 자랑하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우리 복숭아 미인은 여기 좀 보세요. 꽃대를 이렇게 물고서요. 이야, 근 보름째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 참 모습은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고요. 우와, 우리 집 씨트리 나가요. 이 철화가요. 철화기 있는 애가 많이 자랐어요. 요즘 이거 좀 보세요. 옆에 있는 생얼이 훨씬 컸었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요즘 아주 부쩍 자랐답니다. 이야, 요 아이는 밤새 좀 추웠나 봐요. 블루 엘프. 와. 박하장이요. 야, 이 박하장이요. 꽃이 한꺼번에 안 피고요. 요렇게. 대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한두달 정도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니까요. 지금 요 옆에 제가 꽃대 제거한 거 보이시죠? 꺾은 부분요. 요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꽃대를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꽃대가 요렇게 하나씩 올라오면 요 꽃도 참 예뻐요. 별 모양을 닮았어요. 요렇게. 근데 꽃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대가 하나씩 올라오면은. 야, 요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박화장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펜지. 아, 펜지 여전히 예쁩니다. 요
아이는 레드 핑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어요. 와, 얼굴 전체가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어요. 참, 이것도 신기합니다. 레드 핑클이라는 아이예요. 와, 요가 우리 집 루비 틴트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 손끝이 완전히 밝게 갔고요. 요거는 핑크 라울이요. 새가 물 먹으러 왔어요. 비둘기가. 자, 여기 요 라인에 있는 거좀 보실까요? 요거는 수주성이라는 아이예요. 루페스틸이랑 이런 거랑 많이 닮았죠? 이 아이는 히아리나라는 아이예요. 히아리나. 이야, 이거 좀 보세요. 리틀잼. 와, 이거 꽃이 지금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아직도 피고 있어요. 요것도 꽃이 피면은 요거 좀 보세요. 박하장이랑 비슷하죠? 꽃이? 여기 핀 모습은 박하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개한 꽃은요. 이렇게. 오,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이렇게. 블루 서프라이즈요. 얘는 시크릿이라는 아이예요. 야, 이것도 시크릿도 완전히 노르장하고 털에 약간 잎사귀에 약간 이렇게 잔털이 나 있어요. 이 아이는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라는 아이예요. 꽃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바닐라비스는 아이보리예요. 바닐라비스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작은 바닐라비스를 키우는데요. 아, 목대에 요렇게 꽃이 목대에 요렇게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지금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아, 세상에. 요게 1,500원짜리 포트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요렇답니다. 꽃은 요렇게 만개하 있고요. 요 아이는 유엔의 진주라는 아이예요. 유엔의 진주. 이렇게 이릅니다. 이 아이는 오팔리라는 아이예요. 오팔리나. 아, 이 아이도요. 작년에 좀 아팠어요. 요쪽 부분이. 여기 요런 부분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자구가 새로 난 거예요. 이 끝에 끝부분에 요런 아이들하고요. 요런 아이들이 다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요 아이도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잘 살아줬답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을 제거해서 꽂았는데 그 아이들이 더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무슨 풀일인데? 이 아이는 스윌 레이스라는 아이예요. 스윌 레이스. 아이는 샹그릴라. 아, 샹그릴라 꽃대를 제거해 줘야 되겠어요. 이제 이 아이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그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루비예요. 우리 집 핑크루비 이렇게 양팔을 막 벌리고 있는 애 있죠? 얘랑 걔랑 같이 들어왔는데요. 요것도 조금 목대가 있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요 아이는 안 아프고 그 아이는 아프고 그랬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러우예요. 그리고 찔레장미가 요게 겨울 내내 요렇게 한 가닥씩 요렇게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심심치 않게 요게 올라옵니다. 요것도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정말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요. 이 찔레장미는요. 이야, 진짜 오늘 많이 입을 더 많이 열었습니다. 우리 집 발랑코에. 좀 보세요.
아, 지금 뭐 거의 뭐한80% 이상 입은 열어줬습니다. 요 빨간 요 아이는 저번에 화면에 여기에 잘안 나오는데 요 빨간 거에서 그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안에 노란 요 선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은 좀잘 보이네요. 요게 요 이게 원종이라 그러나요? 옛날 종 재래종인데요. 요렇게 있어서 여기 예쁘답니다. 빨간 그선 안에 빨간 꽃잎 안에 황금색 선이 있어요. 요렇게 저희 집요 갈랑고에는요. 아, 요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요? 색감이? 밖에 제가 오늘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레몬입니다. 레몬이 작년부터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레몬 꽃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제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요거 보이세요? 아,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 잡을까요? 야, 잘안 보이네요. 요거요. 엄청 열렸습니다. 진짜. 야, 아, 이게 잘안 보여요. 아, 어떡하지? 여기요, 요렇게 있는 게다 꽃이에요, 지금. 엄청 열렸습니다. 야, 진짜 엄청 열렸어요. 제가 이걸 10년 전에 이게 사다가 심은 건데요. 여기가 이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대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나왔어요. 아랫부분부터.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꽃이거든요. 야, 이게 한 2, 3년 전부터는 한몇 송이밖에 꽃이 안 왔는데요. 올해는 세상에 여기 아랫부분, 밑부분부터 이렇게 꽃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세상에. 엄청나게 왔어요,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왔답니다. 야, 이꽃 이름이요. 국산 바나나예요. 얼음나무 꽃이에요, 얼음나무 꽃. 세상에. 야, 이거 얼음 다 달리면 저 대박 날것 같아요. 여기 얼음 꽃이랍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나 자주색으로 불다 못해서 검붉은 자주색이에요, 빛깔이. 이 영상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야, 참. 대박 났습니다, 다육하우스. 오늘도 감사합니다.